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못일 수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온 천지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다. 너희가 핑계될 수 없다. 무엇에서 그 증거가 있느냐? 너희가 우상을 만드는 데 있다. 너희는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 너희의 욕구와 소원 속에는 너희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 너희는 신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나 왜곡시키고 부패시켜 너희보다 하찮은 것으로 만들거나 너희의 수단으로, 그래서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만 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준 이 거룩하고 영광된 것을 부패시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기쁜 창조물인 너희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수 없다. 그럼 그 심판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희의 선택과 욕심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리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어느 벌받을 곳에 그들을 잡아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했다. 그게 무엇이든가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 정력의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며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었다.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이 없는 자리와 경우와 현실을 만들자 모든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은 더러울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얘기 같아요? 인류 역사죠. 인류 역사고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순진한 변명을 합니다. 원래 인류 역사에서 그 문학의 가장 중요한 서사 중에 하나가 이것이랍니다. 순진한 바보가 부패한 세상 속에 들어가 놀라운 일을 당하지만 그 순진함을 꿋꿋이 지켜가는 것. 이것이 문학적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사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든가 악의를 갖지 않았다든가 몰랐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가 증언하려는 이 말에 다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래도 현실이다. 모르고 밟았습니다. 모르고 먹었습니다.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모르는 데를 밟으면 빠집니다. 우리는 계속 우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반론을 핀 사람들 잘 아시죠? 세상이 어쩜 이렇게 참혹한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가? 네가 원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외면하여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